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불고 이 차광막 밑에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옷자람 때문에 물을 조금 아끼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그 살균약 방제를 해주고 나서 약물 흔적 있죠. 약흔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물을 주게 되면 우자랄 것 같고 또 계속 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비닐이 있어서 그 비를 못 맞추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약흔을 좀 없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샤워기로 얼굴 샤워 한번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지금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 그거 마저 한번씩 얼굴 샤워 시키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좀 전에는 샤워기가 최대한 멀리까지 가도록 세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 약하게 장시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요게 아마 마사 밑으로 배합도 있는 데까지 물이 흡수가 될 건데요. 요거는 지금 약하게 안 하고 좀 강하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얼굴 샤워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주게 되면 의외로 안 속으로 흡수가 많이 안 됩니다. 그 주고 나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건 느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옥상에서 이렇게 얼굴 샤워 정도만 시키고 물급하는 아이들 있죠. 저기 아악무, 이런 사랑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물급해요. 홍매화도 물을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아이들은 찬찬히 이렇게 물을 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정말 얼굴 샤워 정도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고 가야 또 깨끗한 얼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초록인데 하얀 100분을 계속 뒤집어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샤워기 한번 끄고요. 저쪽에 가서 뵐게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갑자기 미모가 업그레이드 된 아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물 주고 나니까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도 물 다 줬죠. 루비 틴트란 아이. 오늘 아침에 이 아이 보니까 살짝 통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착각인가? 네, 애성입니다. 애성. 그리고 이 아이도 벌써 쪼글쪼글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물을 조금 줬으니까 이 아이는 샤워기로만 준 게 아니라 물 조리개로 물을 한번 줬어요. 밑에서부터 벌써 쪼글쪼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방울 맺혀 있는 모습. 엄청 저기 이 아이가 원종 야생 마리아라는 아이인데 물고파서 이게 입장이 접힐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물을 고파했는지 알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에스메랄다도 정말로 쪼글쪼글함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렇게 얼굴 샤워 한번 시킨 것만 해도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몬노즈. 오전 햇살만 보게 하는 아이들. 여기 오색기린초도 색감이 엄청 예뻐졌네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여기는 에오니움 속 아이들도 이렇게 보세요. 앞쪽에는 전혀 많이 젖어 있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만 젖어 있는데 이 아이는 그젠가 분갈했던 아이들인데 사정없이 물을 줘버렸습니다. 여기도 미인 종류 아이들. 그래도 싱그럽죠. 이렇게 물을 다 주고 나니까 얼마나 싱그러운지 보기가 좋아요. 카시오 적검이란 아이. 여기는 마케베니아 맞죠. 마케베니아 색감이 아주 살구빛감이 아주 예쁜데 화면에는 안 담아지네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아르제. 제법 많이 이제 색감도 나오고요. 얼굴도 굳혀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를 안 맞췄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호피가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것도 까맣게 색감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인제금은 확실히 옥상 여름에서 힘들어하네요. 정말. 여기도 제가 충분히 물을 줬어요.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아악무 때문에 조금 찬찬히 줬습니다. 싱그럽죠. 이렇게 물 주고 나니까 여기도 덕양 갈매기도 얼마나 새순을 많이 냈는지. 여기도 벌써 거미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거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로윈 대품철하고 조기 여기 박하장도 심어줬잖아요.
물 줘버렸네요. 물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그게 없고 깨끗하게 몇번 말려서 심어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요 아이도 엄청 물고파 했어요. 어쩜 이렇게 물고파 하는지, 요런 아이들은. 레몬노즈입니다. 이거 2포트 합식인데 정말 풍성하게 잘 네, 커지고 있고요. 네, 커주면 안 되죠. 잘 달구어짐이 나오고 있고. 그렇네요. 아, 단애의 여왕, 물에 빠진 생쥐 되죠, 요 아이는. 요 보송보송한 흰색 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아이들은, 네, 녹금, 네, 그 레몬노즈 녹금이에요. 앞전에 하엽 제거 조금 더 해줬더니 깔끔한데, 네, 얼굴 샤워 확실히 했습니다. 아, 네,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싱그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기, 네, 블루베리가 많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저기도 물을 줬어요. 상추도 잘 커주고 있고. 야, 네, 머리를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계속 부딪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아이도 물고파서 쪼글쪼글했는데, 휴밀리스, 네, 아멜리, 이것도 하엽 제거 해놓으니까 좀 볼만하죠? 이 하엽 제거 안 했으면 요 사이사이 까마득한 게 끼어 있으면 정말, 네, 보기가 싫어요. 이 짧은 입적성이, 이거, 야, 요 아이도 물을, 늘상 줬던 아이는 물을 안 주니까 생각보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물을 주니까 아주 싱그럽습니다.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리고 저기 둥근잎 빛이 우리 때가 그 탄저 일종이 왔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네, 딱지가, 네, 앉아서 다 회복되어 가는데, 야, 요렇게 그 살균약의, 네, 역할이 큽니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똘망똘망해 져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야큰이 좀 없어졌네, 여기. 취비리스. 와, 예쁘죠? 보시기에도. 요 아이도 이 차각막을 해주고 나서, 요 아이는 훨씬 예뻐지는 아이. 취비립스가 그렇게 내 네, 강한 햇살을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밤낮의 일교차로 많이 예뻐졌습니다. 요 아이. 그리고 요것도 지금 환엽 글로리아. 버클리 꽃대 잘라줘야 되는데, 네, 열심히 네, 키워보도록. 네, 이 다육맘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물고파서 엄청, 네, 쪼글쪼글한 거 지금. 요 아이는 인위적으로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선스타랑 페리도트 요까지는 물이 살짝살짝, 네, 했을 건데 주전자로, 조금만 주는 게 낫겠죠. 물만 살짝 튀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방울복랑. 물 주고 나면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죠. 야, 정말 예쁘네요. 예쁜 아이들은 예쁘고. 또 조금 찌질이 몬순이는 또 기대를 좀 해가면서 네 예뻐질 때까지 네 기다려줘야 되고, 요 아이는 네어미 미인 네 희성 미인입니다. 희성 미인. 네, 미인만 생각나고 희성이 생각 안 나서. 요 하얀색 꽃 피우면 상당히 예뻐요. 근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훅 피는 게 아니고 요 정도만 피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피었을 때 너무 예쁘던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소소하게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데, 옥상에서, 그러니까 일반, 네,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 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살균약 있죠. 이, 특히 옥상 같은 데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 살균약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옥상에는 통풍도 되지만, 사실, 이제 오는, 그 비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치는 비라든지, 그리고 또 햇살이 자연 그대로 다, 이렇게, 땡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게 차각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주변에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차각막을 해놔도 사실은, 그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고온 다습이 사실은 될수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의외로 생각보다 살균약을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이 살충은 뭐냐면, 네, 벌레를 없애는 게 살충이, 말 그대로 벌레 충자를 써서 네, 살충이고, 네, 살균은 말 그대로 균을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네, 필요 없는 잡다한 그런 균까지 없애는 게 살균인데요. 이 외부에서 키우거나 여름 고온 다습에 키울 때는 의외로 충보다 이 살균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우리 요번 그 부산은요, 초에 정말 그 봄, 네, 장마처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기 둥근잎빛이 우리 데가 회복되어 가서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는데, 저기 탄저의 일종의 곰팡이균이, 네, 저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이제 고온 다습일 때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네, 엿게 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살균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뭐 크게 느낍니다. 물론 뭐 조금씩 소소하게 키울 때는 잘 모르시다가 또이 다육이를 접하다 보면요. 이 다육이 매력이 너무 커요. 그래서 또 하나 구매하고 또 하나 구매하고 또요 아이가 예쁘면 좋아해도 예쁘게 되고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흑사금이 예쁘면 또 흑사금을 키우고 싶고 다 그래요. 사실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육맘님들. 무지개 비욘세금이 너무 예쁘면 내 네, 영상이라든지 또 이웃님이 키우는 아이를 보면 또이 아이를 구매하고 싶고요. 아유 여기 네 원종 방울복나무 색감 너무 예쁜데요. 또 이렇게 버클리가 너무 예쁘면 네 버클리금을 또 이렇게 꼭 키워보고 싶고 그 아이가 실패를 하더라도 또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하나의 늘어나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균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아이를 관리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옆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이 균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네, 그 잿빛 곰팡이 균이 뭐냐면, 네, 곰팡이 균의 네, 일종이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검은 반점이 많이 생겨요. 제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이제 햇빛이 나왔을 때 다육아이들 관리하러 이렇게 올라와 보면요. 이 까마까마한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입장이 물러서 무름이죠. 물찬 입장. 네.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런 걸 자꾸 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 여름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육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다육이 네. 권태기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육태기 하는데 고를 때 조금 더 그거를 작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살균약을 미리 좀 해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줘도 네, 문제점이 생겨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정말로 그 살균약을 타서 그게 종합살균제가 있어요. 그 팝한론 제호판이라고 하는 그 살균약, 종합살균제예요. 사실 거기 안에 보시면 탄저도 되고 그리고 검은 반점, 뭐 잿빛 곰팡이균, 흰 가루병,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살충만 빼고는 일단 종합살균입니다. 네, 그거를 약그 스프레이 타서 계속 뿌려줬어요. 사실 불안불안했는데 너무 심해지니까 작년에 그 날씨가 엄청 네, 다육이가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 살균을 제때제때 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래 뿌려줬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요 정도로 견뎌내고 다육아이들 얼굴이 네, 좋아지는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안 되는 아이들은 솔직하게 그냥 쿨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옥상 다육이 이 고온 다습일 때 벌레 충은요 그냥 보이면 다시 뿌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살충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깍지가 보이면 그냥 그게 뿌려줘서 그걸 없애도 되고 뭐 아니면 퐁퐁물이라든지 소주 희석한 거 있죠. 그런 것도 그냥 수시로 뿌려주면 되는데 이 살균은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후 이렇게 이제 퍼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청 내 네, 머리가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외부에서 키우는 네, 한여름 고온 다습일 때는 살충보다는 오히려 살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외부에서 또 옥상에서 키우면 그게 살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느낍니다.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몇 아이 안 키울 때는 소소할 때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이 하나이 계속 다육이 생기다 보면은 그 따라오는 균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 중으로도 날라오고 고온 다습일 때또 복균하고 있던 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살균이 중요하다라는 거꼭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전체적으로 살균을 한 번씩 해주는 게이 여름에 장마가 끝나고 장마가 시작할 때 엄청난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그 전체적으로 살균을 싹다 해주는 게 다육아이들을 많이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깨끗한 얼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옥상 다육이에는 이제 6월 달부터는요, 차각막이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의외로 햇빛을 잘 견뎌주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 적응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네, 이거 차각막은 옥상에 자기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이 한 50%만 했다. 그러면 그 하우스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저의 옥상이 예를 들어서 한낮에 긴 시간 동안 땡볕이다. 그러면 그 50%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95%도 사실 있어요. 그 시기적으로 네, 여름 내내 그 차각막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한여름 정말 내 햇살이 강해지고 하는 그런 시기는 그게 또50% 가지고 안될 때가 있어요, 차광이. 그러면 그단한 달이라는 기간이라도 차광막을 두 개를 겹치셔 가지고 좀 강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덜 보냅니다. 제가 그걸 또한번 느낀 게 작년에 차광막을 조금 빨리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견이 덜 되었는데 이제 오는 비를 맞추면서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조금 보냈죠. 힘들게 버텨 왔던 아이들이 그 때학볕에 고온 다습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보냈었는데 그래도 작년 네, 여름 시작할 때 생각보다 아이들이 튼실했어요. 그 대신 정말 초록 파티였습니다. 초록초록함이 네, 이 다육이가 가가 가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세요. 이 아레나스 얼마나 많이 성장을 봄비 맞고 성장을 했는지 이렇게 땡글땡글 할 때와 이렇게 풀떼기 되어 있을 때는 딴 사실은 딴 얼굴이죠.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직 살균이 약하니 깨끗하게 안 지워집니다. 이게 한 번에 해서 잘 지워지진 않아요. 또 얼굴 샤워를 한번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깨끗해지는데 고래 작년에는 여름에 네, 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근데 제가 요 초록색 이걸 하고 날씨가 훅 더워졌다가 또 선선해졌어요. 그때 훅 더워졌을 때 관리를 못해준 아이가 네, 박하장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대가 가늘기 때문에 목대가 얇잖아요. 얇은 아이들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요런 요번에 소인제금 이렇게 고사대미 씻게 되는 목대 가는 아이들은 그 햇빛 네, 열기 때문에 고사대미 와서 저렇게 살짝 네, 예쁘지 않은 얼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하장 조기는 다시 다 낱낱이 흩어져서 새로 심어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고온 다습일 때 의외로 네, 충보다 살충보다 살균이 중요하다라는 걸 아마 옥상에서 또 키우시다 보면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제를 하실 때꼭 네, 살균약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렇게 해주고 나서 또 7월달이 네, 되면 또 방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줄 겁니다. 물 조리개를 주던 아니면은 뭐 날씨 흐린 날을 선택해서 아니면 초저녁에 날씨가 이렇게 잘 항상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떼약볕일 때는 절대 약을 주시면 안 되죠. 달기도 힘들고 그 날씨도 힘든데 그 힘들 때또 약이 네, 또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흐린 날 찾아서 네, 살균약을 전체적으로 네, 해주시면서 통풍을 서서히 식혀가면서 말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름은 이렇게 해도 네, 가는 아이들은 갑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또 인연이 저하고 다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쿨하게 보내주시고 이게 스트레스가 네, 하나이 하나이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훅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네, 또몇번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가을이 오면 예쁜 아이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게 1년 주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네, 초에 항상 대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랄게요. 작년 또 겨울에도 그 냉해를 관리를 조금 못 해주니까 초에 그몇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그게 학습이 되어서요. 네, 그 겨울에 엄청 밑에 또 네, 그거 보온을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또 무사히 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에 항상 뭐든지 예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충분히 네, 다육아이들을 예쁘고 보내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하실 때는 살짝 네, 약을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제 고온 다습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걸 뿌려줄 때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살짝 약하게 네, 수시로
일주일에 그 흔적이 왔던 아이들, 살균 흔적이 온 아이들은 수시로 네, 3일에 한번 간격으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약하게 하는 게 예방해서 하실 때는 참 좋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